말씀은 요한일서 우리 4장 보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392쪽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씁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거하고 또 증언하나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승천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올라서 열심히 정말 오로지 기도에 전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제가 이제 성지순례가 될 적에 마가다락방 제가 천장을 가봤거든요. 아마 거기 지금 현대식 건물이 전화했는데 그 집터가 아마 그 마가의 그 집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락방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다락방 하면 그 집 안에 있는 그 방에 있는 조그만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다락방 하면 2층 개념, 2층 개념. 그래도 굉장히 큽니다. 가서 보니까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게 돼 있대요. 그게 마가다락방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120명이 정말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때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때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도 고난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그걸 성령 충만한 받은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출발된 거예요, 사실은. 아멘? 예.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그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성령 충만함이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2000년 전에 정말 그 마가다락방에 부어졌던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보혜자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도 거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을 말할 때 보혜자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보혜자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보혜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다. 아멘? 우리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인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분인데 아멘? 지금도 그 보혜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성령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 동일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이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성령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우리가 근심시켜서는 안 돼요.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성령 늘 충만해야지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소멸됩니다, 소멸.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권사님, 주사님은 존경스러워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요즘 교회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많습니다. 새벽기뿐 아니라 뭐 수요 금요일날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많아요. 그래도 이런 코로나 이런 창궐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지금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 자 여러분 다음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한번. 자 14절 15절 뭘 말씀하고 있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시인할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시인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14절과 15절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15절 같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요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시인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인한다는 말은 마음속으로만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쉴때 삼뜩에서 우리 입술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오늘 거기까지 포함된 말씀이에요. 여기 오늘 15절, 14절, 15절에 그리스도를 신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요 신한다는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신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요 초대교회에서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내가 크리스천이라 고백한다는 이게 보통 어려운 얘기예요. 보통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요,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요, 불이익을 많이 당했어요. 그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이유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요. 때로는 돌아가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 앞에 내몰릴 때가 많았어요. 그 여기서 초대교회하고 지금 이 시대하고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잡혀도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 앞에 내몰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주를 그리스도로 신한다는 건요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죽음까지 가야 되는 신앙이에요. 그 당시 지금은 시대와 달라요. 오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입술로만 어떻게 마음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세상에 나서 입술로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사도바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은 어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막 현안이 돼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갔잖아요. 막 핍박이 가해지니까 예루살렘이 성령 충만을 받은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 예수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죽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막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예루살렘 벗어나서 거기에는 시리아 뭐 그 옆에는 이라크 또 저 멀리 위쪽에는 뭐 터키까지 해도 이제 크리스찬이 흩어집니다.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잡아도 오게 가려고 사도바울이 바울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잖아요. 다메섹이 어디죠? 다메섹 지금은 시리아 이스라엘 위쪽에는 시리아에 있는 수도가 바로 다메섹이에요. 지금이 다마스카스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발음으로 다메섹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사도바울이 쫓아가잖아요. 체포영장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저 멀리 도망가서 예배적이는 거기를 현장을 찾아가서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체포영장 갖고 가다가 보라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 만나가지고 보라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180도의 삶을 크리스천을 잡아도 오게 가고 죽이려고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신앙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뭐예요? 우리 입술로 세상에 나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막 계속해서 방송에서 코로나가 교회에서 확산되고 있다니까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빠졌어요. 어떤 청년이요, 취직하려고 정말 코로나 때 얼마나 취직하기 힘들었겠죠. 면접을 봤던 면접 과정지 출근하라는 합격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왔더니 회사에 다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혹시 크리스찬이냐고 그렇다고 했더니 우리 크리스찬 받을 수 없다. 그런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얼마나 지금 방송에서 얼마나 기독교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예, 숫자를 따지면 뭐 1%도 안 돼요. 사실 따지면. 그런데 계속해서 언론에서 교회에서 확진자 나온다는 게 이게 인체 박혀가지고요. 아직 기독교인들 하면 뭐 손가락질하고 다 이게 다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고 뭐 청년들 얼마나 억울해겠죠. 아니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핍박받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받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어려운 때에 어렵게 취직이 됐는데 크리스천이라는 하나 이유만으로 우리는 크리스천 받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것들이 사단의 역사들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세상들한테 빛과 소명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내가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는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변화돼야 아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나는 교회다. 내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내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다 깨어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세상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멘.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이라는 신앙의 목적을 내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내 신앙생활을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주일 전 새벽 주일날 소개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아멘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떤 직분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이들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이것을 정확히 할 신앙생활이야.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껴있어야 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에 심어진 그 교회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인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힘들랄지라도 더 깨어서 내가 좀 모범을 보이고 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글씨 됐을 때에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야 내 후손들이 그 세상된 그 변화된 세상에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더 세상은 악해져요. 우리 후손들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도 믿음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믿음을 붙잡고 살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과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가 먼저 깨어지기도 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자 16절 보시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믿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을 사랑하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16절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다 각각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못된 신앙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받아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가고 싶어도 스스로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을 때 그때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있고 다 각각 다릅니다. 저는 사당동에 20개 20대 때 20살 때 대학교 공부하다가 이제 그 동네에 있는 그 20개에서
뭐 유명한 탤런트 뭐 가수들 뭐 간접 온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얼굴 보러 갔다가 재밌어가지고 3일 동안 계속 참석해서 말씀 듣다가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이 안투기도 해줄 때에 뭐 그때 뭐 안투기도가 뭔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냥 기도하니까 다들 누구한테 기도해. 기도할 때 그때 성령 받고 방언도 받고 병고침도 제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각각 믿는 동기는 다 달라, 이유는 달라도 아멘? 우리가 사랑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발로 나온 것이 아니라 가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태중에 나온 태중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 믿으니까 못되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든 일부터 우리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16절 보니까요. 16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런 말이 16절 중간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러분 요 우리가 알고 믿었다. 요 안다라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요. 둘 다 동사예요. 동사인데 어떤 동사냐?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안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안다는 말은 믿음의 행위까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알았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10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불렀잖아요. 불렀으면 여러분 우리 부르 하나님 부르셨지만 우리에게 의무가 하나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증거에 대한 의무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날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날 사랑을 부르셨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세상에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행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은 오늘 16절에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아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믿음의 행위가 뭐겠습니까? 복음 증거 아니에요, 복음 증거. 그죠? 이번에 추석 때, 뭐, 가족들 만나든 안 만나든, 뭐, 혹시 전화든 하시든, 꼭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권력들이 다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만난 때부터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함께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약한 우리의 시도를 살리고 있지만 정말 이 악한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성령 충만 그것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옆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성령 은혜를 부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들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이 끝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령 충만했으면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추석 명절 때 가족을 만나든 아니면 전화를 통하든 하든 꼭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저들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달라고. 자 우리 주여 세 번의 치고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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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주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세전에 불러주신 줄을 믿사오니 또 우리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는 먼저 믿을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며 전부 우리 믿음의 행위를 보이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뿐 아버지 앞에 아주 소망이 기도합니다. 하나 우리 명절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영혼들 우리 권력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뿐 아버지 앞에 권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도의 길이 점점 바뀌시니 우리의 일이다하니 깨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빛과 수명의 그를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빛과 수명의 그를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세상들을 삐뚤어진 시선을 바꿔놓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단을 쫓아나게 하시고 오늘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야 주시옵소서.